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중부 밀림지대로 향합니다. 수도 콜롬보에서 차로 2시간. 그곳엔 코끼리의 낙원이 있습니다. 핀나웰라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코끼리 고아원이 있습니다. 코끼리 그림이야. 빨리. 핀나웰라에 들어서니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코끼리 문양입니다. 코끼리 문양의 가방에서부터 장신구까지. 핀나웰라는 왜 코끼리의 도시가 된 걸까요? 무슨 급한 상황이라도 일어난 건가 싶었더니 바로 코끼리의 등장입니다. 코끼리가 오니까 위험하다고. 핀나웰라에서 코끼리의 등장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핀나웰라에는 긴급 사이렌이 울립니다. 코끼리 행렬이 있는 시간입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이 코끼리 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핀나웰라로 모여듭니다.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사진들이 내가 거리에 내놨던 물건들을 넣어놨다가 다시 빼고 있어. 자칫 코끼리 떼에 휩쓸렸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문을 여닫는 것과 쉬는 시간까지 이 근방에선 모든 일과가 코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코끼리가 향하는 곳은 근처 강가. 하루 두 번 이렇게 코끼리는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한눈에 그 숫자를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대규모의 코끼리 떼입니다. 알리 끼리내기 나와다. 에떼 아타이. 에떼 아타이. 더위에 지친 코끼리들은 물을 뿌리다 못해 강바닥에 들어놓습니다. 이런 코끼리 목욕은 최대한 야생에서처럼 생활시키고자 하는 핀나웰라의 방침 중 하나입니다. 난간에 사람들이 낙태를 찾네. 코끼리보다 더 많네. 외국인뿐 아니라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알리 발란다 여기는 산토사이다. 산토사이. Very happy. 뭔데? 뭔데? 마티르 산파다.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 남는 건 바로 이것, 코끼리 똥입니다. 와, 여기 코끼리. 그런데 이건 역시 쓸모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는 코끼리 똥을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가게입니다. 똥으로 종이를 만들다니 참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깃뚤. 네. 노. 아, 볼. 볼. 트렁크 오브 코코넛, 슬리브 오브 코코넛. 이 is the favorite food in Sri Lankan elephant. 이거는 깃뚤. 깃뚤 줄기, 잎. 이거는 잭프루트라는 큰 나무의 잎, 그리고 이건 바나나 줄기인데 이게 코코넛, 그 코끼리들이 주로 먹고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이게 90% 이상이 섬유질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똥으로 나오는 게. Ocean green and elephant poo. Poo. Oh yeah, not bad this meal. That is they eat no fibrous food. 아, 냄새가 안 나네. 오시면 비. 이거 봤으니 와트리 리액했나? 아니? 아니. 리액했나? 이 프레임. 아, 이렇게 물에 이제 처음 떠가지고 이렇게 얇게 뜨는구나. 네티. 와. Done paper, pastry. 아. 할로윈이. 100%. 100% 똥 페이퍼. 똥 페이퍼.
진짜 이게 진짜 아트 자연에서 리디에라 아우거든 아우 sunlight 2 days 2 days 아 మీ రోలర్ రేక కార్బోల డాల వాటి వాటికి మీ యూస్ కల్ల మీ గన్న ఫైనల్ పేపర్ మీ మీక స్మూత్ మీక లియాండ కియాండ ఒక్కం పులువ ఆ ఇవన్ యాకన్ జం కొచి ప్రమేని కొచిండే లియాండ ఒక్కం పులువ మీక 질이 아주 좋은 종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따로 나무를 베지 않고도,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게 참 많네요. 코끼리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좋은데 또 그 하나 똥 더러운 것도 하나도 이렇게 새롭고 깔끔하고 예쁜 게 종이에서 나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코끼리가 참 좋네요. 목욕을 마치고 코끼리들이 다시 돌아가는 시간. 강가에서의 목욕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에 사육사 한 사람이 붙습니다. 적게는 2, 3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 한 코끼리를 책임지고 돌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핀나웰라 코끼리 고아원.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는 코끼리는 총 77마리. 이들 중 대부분은 밀렵꾼의 부모를 잃은 새끼 코끼리로 들어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신기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감당해가며 이 고아원을 운영할 만큼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코끼리는 각별합니다. 여긴 아기 코끼리들의 우리입니다. 엄마가 없는 고아 코끼리들에게는 다른 암컷 코끼리의 젖을 짜내 먹입니다. 10년에서 15년 다 자란 다음엔 스리랑카 전역의 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와, 이 코끼리가 고아가 된 상태로 작년에 왔어요. 거의 3개월 채 됐을 때 와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다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되게 좀 컸나 봐요.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언젠간 이 두 마리 아기 코끼리들도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이 아기 코끼리들을 잘 키워낼 것입니다.